디지털 배움터 심화, 나만의 입력장치 만들기, 메이키메이키 기초.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음악을 들려주는 피아노 계단. 쓰레기가 쌓이면 압축해서 부피를 줄여주고 수거 시기까지 알려주는 똑똑한 쓰레기통. 자동으로 이용자를 확인하고 누적 이용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기부하는 착한 계단. 그 모든 비밀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물 인터넷 IoT에 숨겨져 있습니다. 계단이나 쓰레기통은 원래 우리 주변에 있던 것들이죠. 그런데 불편함을 느꼈던 누군가, 또 재미를 찾고 싶은 누군가가 굉장히 똑똑하고 기특한 새로운 것, Something New, Something Special을 만들어낸 거죠. 모두가 사물인터넷, IoT 덕분인데요. 여러분도 IoT와 친해지면 얼마든지 새롭고 재밌는 디지털 창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키메이키 시작하기, 메이키메이키와 키보드 연결하기, 그리고 셀프 카메라 메이키메이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키메이키 시작하기. 메이키메이키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작된 교구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물체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마우스와 키보드 기능을 하죠. 메이키메이키는 마우스와 키보드의 키를 만든다라는 의미이며 블루코딩 언어인 스크래치를 만든 MIT 미디어랩의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메이키메이키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키메이키에 대해서 함께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메이키메이키 보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메이키메이키는 작지만 정말 훌륭한 컨트롤 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아이디어만 있다면 메이키메이키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메이키메이키 보드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자, 이쪽에 보면 키보드의 방향키와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키보드의 스페이스 키가 있습니다. 이 단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속에 있는 방향키를 움직이거나 또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마우스의 클릭 버튼과 같은 기능을 하는 단자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멍이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작은 글씨로 Earth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구,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접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메이키메이키는 이 접지가 되는 아래쪽의 단자와 이쪽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단자가 연결이 되었을 때 컴퓨터로 명령을 전송합니다. 뒤쪽도 한번 볼까요? 네, 가장 위에 전원을 공급하고 또 컴퓨터로 명령을 전송할 수 있는 USB 케이블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핀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핀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로도 더 많은 명령을 전송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메이키메이키와 키보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메이키메이키 보드가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메이키메이키와 키보드를 연결하기 위한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이키메이키 보드의 단자에 연결할 이 악어 클립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악어 클립 케이블은 나중에 손으로 잡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클립 몇 개도 준비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메이키메이키와 키보드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물체들, 즉 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체는 메이키메이키 보드에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며
연결될 물체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표현과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도체들의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도체와 부도체를 구분해 볼까요? 과일, 찰흙, 흑연 등과 같이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를 도체 또는 전도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고무, 유리, 플라스틱, 나무, 종이 등과 같이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를 부도체 또는 비전도체라고 합니다. 메이키메이키와 키보드 연결. 컴퓨터에서 키보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 카메라와 같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문자뿐 아니라 실행, 중지, 이동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키보드는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지금부터 메이키메이키와 클립을 연결하여 메모장 앱에서 스페이스 기능이 작동하도록 클립 키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이키메이키 보드의 전원선을 이용해서 메이키메이키 보드와 컴퓨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케이블을 보면 이쪽에 작은 단자가 있는데 이걸 아까 뒷면에서 살펴본 메이키메이키 보드의 전원 단자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에 꽂아두면 되겠죠? 와, 컴퓨터와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뒤쪽에 전원이 불이 들어오네요. 여러분들의 메이키메이키에 빨간색 불이 들어온다면 메이키메이키 보드가 컴퓨터와 잘 연결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접지선에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래쪽에 접지 단자에는요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있는데 어떤 구멍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가장 왼쪽에 악어클립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끝은 제가 계속 잡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잡기가 어려우니까 클립을 하나 연결해 둘게요. 아까보다 훨씬 잡기가 쉬워졌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스페이스 단자에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어클립 케이블 하나를 더 준비해서 스페이스 단자의 구멍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끝부분도 제가 잡기 편하도록 클립을 하나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완성을 했네요. 그러면 메이키메이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메모장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른 뒤 검색창에 메모라고만 쳐도 이 프로그램의 메모장이라고 뜨네요. 메모장을 열어볼까요? 메모장을 여니까 이쪽에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메이키메이키가 잘 작동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볼까요? 자, 접지선에서 나온 이 클립은 계속 왼손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단자에서 나온 이 클립은 제가 터치를 할 때마다 스페이스 명령이 바로 이 컴퓨터의 메모장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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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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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메모장에서 스페이스 키가 작동하네요. 네, 이렇게 메이키메이키가 키보드의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셀프 카메라 메이키메이키. 우리는
가족, 친구, 반려동물 등과 함께했던 순간이나 기억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카메라로 대상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깁니다. 메이키메이키를 이용하면 집에서 홀로 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사진 찍는 공간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원하는 거리와 시점에서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메이키메이키 셀프 카메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이키메이키 보드로 셀프 카메라를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먼저 알아볼까요? 네, 메이키메이키 보드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이키메이키 보드와 컴퓨터를 연결할 USB 케이블. 아버클립 케이블은 모두 4개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작 버튼으로 사용할 클레이폼이나 찰흙 또는 전기가 통하는 물체, 어떤 것이든 좋으니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메이키메이키 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있는 셀프 카메라를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키메이키 보드와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쳤는데요. 먼저 메이키메이키 보드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4개의 악어 클립 케이블은 클레이폼과 연결해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케이블 하나를 접지 단자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접지 단자의 아무 곳이나 이렇게 구멍에 악어 클립 케이블을 연결해 두고요. 다음으로 스페이스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케이블은 동영상과 카메라의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쪽 방향키 그리고 아래쪽 방향키에 하나씩 연결해 둘게요. 자,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요. 먼저 접지선은 항상 제 몸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접지 케이블은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 클레이폼을 눌러서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컴퓨터에서 카메라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작 메뉴에서 검색창에 카메라라고 검색을 합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의 카메라 프로그램이 보이네요. 네, 실행시켜 볼까요? 네, 제 모습이 이렇게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또는 컴퓨터에 있는 웹캠을 통해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접지 케이블에 제 왼손을 올리고 자, 그리고 카메라 프로그램에서 스페이스가 바로 찰칵 네, 촬영하는 명령어입니다. 제가 이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보고요. 네, 촬영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치즈. 하나, 둘, 셋, 치즈. 한 번 더. 하나, 둘, 셋, 치즈. 네, 정말 신기하네요. 키보드 없이도 제가 컴퓨터에 있는 셀프 카메라를 조작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집에 있는 반려묘들을 위해서 반려묘가 스스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장치를 메이키메이키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환상적인 메이키메이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나만의 입력장치 만들기 메이키메이키 기초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